이번에는 포토샵 작업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요소들을 배치하고 합성 작업을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너비는 186, 높이는 266mm, 해상도는 100px per inch,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하여 레이어 패널에서 도형 레이어의 눈을 끄고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 아이콘을 풀어줍니다. 작업창에 그리드를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이때 픽셀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한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로 클릭해서 포토샵 작업 BSD로 저장합니다.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파일, 오픈 메뉴 또는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콜로세움.jpg를 불러옵니다.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선택 영역을 표시하고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배경으로 변경하고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에 Add Layer Mask를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정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Gradient Tool을 클릭해서 건물의 아래쪽 부분을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60%로 설정합니다. 이제 액자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오픈 메뉴로 클릭해서 제공 소스 액자 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액자 1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패널의 그리드 레이어는 계속 켜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고와 비교해야 할 경우에만 잠시 켜두는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액자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앵글 140, 디스턴스 13픽셀, 사이즈 8픽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스타일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사이즈 7픽셀, 포지션 인사이드, 컬러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렉탱귤러 마크 툴로 드래그하여 액자 1 레이어의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여 선택을 풀어준 후에 렉탱귤러 마크 툴로 검정색 박스보다 더 작은 크기로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선택 영역을 삭제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 툴로 검정색 영역의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액자 테두리 모양으로 영역을 그립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을 만들고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 선택된 영역을 레이어로 만듭니다. 그 후에 이름을 효과 1-1로 변경합니다. 검정색 영역의 위, 왼쪽, 아래쪽도 각각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여 레이어로 만든 후 각각 이름을 효과 1-2, 효과 1-3, 효과 1-4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 1-1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40%, 효과 1-2 레이어는 25%, 효과 1
1-3 레이어는 40%, 효과 1-4 레이어의 오퍼시티는 25%로 설정해 줍니다. 효과 1-1, 효과 1-2, 효과 1-3, 효과 1-4 액자 1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링크 레이어 버튼을 눌러 서로 연결해 줍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액자 2 JPG 파일을 불러와서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액자 2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액자 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액자 1과 동일하게 스타일 드롭 섀도우 스트로크를 설정해서 액자 느낌의 효과를 적용합니다. 액자 1과 같은 방법으로 새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면서 렉탱글 툴로 검정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펜 툴로 액자 테두리 모양을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효과 2-1 레이어를 만듭니다. 효과 2-2, 2-3, 2-4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때 레이어 2를 선택한 상태에서 펜 툴로 그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 레이어 1 레이어를 딜리트 키로 삭제해주고 오퍼시티도 액자 1과 같이 적용해준 다음 레이어를 링크 레이어 기능으로 서로 연결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액자 3.jpg 파일을 불러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액자 3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은 렉탱귤러 마크 툴로 선택 영역을 지정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액자 1, 액자 2와 동일하게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스트로크를 설정해서 입체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액자 3에서는 가운데 검은 영역을 딜리트 키로 삭제할 때 사각 선택 툴이 아닌 엘리프티컬 마크 툴을 사용한 것만 빼고 액자 1, 액자 2와 작업 방식은 같습니다. 레이어 1 레이어를 삭제하고 오퍼시도 각게 적용해 준 다음 레이어를 서로 연결합니다. 이제 액자 이미지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드에 눈을 켭니다. 각각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회전, 위치를 조절하여 원고와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은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의 레이어에서 도형의 눈을 켭니다. 영문 글씨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해줍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기와 회전,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영문 글씨로 변경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달력에 필요한 일러스트 작업 소스를 각각 달력 숫자라는 레이어 이름으로 포토샵 작업창에 배치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심벌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심벌로 변경한 후에 심벌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두 번 누릅니다. 심벌 카피 레이어와 심벌 카피 2 레이어가 복사됐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단축키 컨트롤과 T로 심벌의 크기와 위치를 각각 배치한 다음 이름을 각각 심벌 2, 심벌 3으로 변경합니다. 아래쪽에 배치된 심벌 두 개의 오퍼시티를 15%, 25%로 각각 적용한 후 레이어의 위치를 달력 레이어 아래로 이동해서
작업창에서 달력 소스가 맨 위로 올라가게 해줍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콜로세움 2 PNG 파일을 불러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이름을 콜로세움 2로 변경합니다. 문자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타입 2를 클릭하고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그 후에 고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는 을 입력하고 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로마를 입력하고 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문자를 클릭하고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고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사이즈 2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컬러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입 2를 선택해서 작업창에 클릭합니다. 월드 투어링을 입력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캐릭터 패널에서 글꼴과 크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원고와 같게 크기와 자간을 조절합니다. 색을 C80, M8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키나 셀렉션 툴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어서 밑에 타입 툴로 클릭해서 .worldtouring.com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크기와 자간을 조절합니다. 타입 툴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해 글꼴과 크기를 적절히 선택하고 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준을 입력하고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잘 따라오셨죠?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켠 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함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도브 포토샵 CS4 익스텐디드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플랫튼의 경우 모든 레이어를 합쳐서 하나의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전 단계에 PSD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레이어를 합쳐도 되고 합치지 않아도 되지만 실수로 합쳐진 레이어를 저장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Don't Flatten 버튼을 선택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은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01번을 사용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호로 입력해야 되겠죠? PC 응시자는 포맷을 JPG 형식으로 저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퀄리티는 12, 포맷 옵션은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로 설정합니다. 맥킨토시 응시자는 포맷을 PICT 형식으로 저장한 후 레졸루션을 16bit 픽셀로 설정합니다. 폴더 안에 파일이 제대로 생성된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이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넘버 오브 페이지는 1, 페이싱 페이지는 체크를 없애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에서 탑과 바텀을 15.5mm, 랩터 라이트는 12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의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에 안내선 교차 지점을 이동시켜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줌 툴로 실제 크기 안내선 왼쪽 위를 드래그하여 확대하고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m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과 위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mm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는 3mm, Y는 3mm로 입력하여 정확히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툴을 더블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실제 크기의 안내선 오른쪽 아래를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186mm 지점에 왼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183mm 지점과 위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오른쪽 아래의 266mm 지점에 위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263mm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왼쪽 위를 줌 툴로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위로 수직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립니다. 이 재단선은 5에서 10mm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그려진 재단선들의 경계 부분을 잘 맞춰줍니다. 가로와 세로 재단선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른쪽 위를 줌 툴로 확대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로테이트 90도, 클락와이스를 클릭하여 위치를 변경한 후 안내선에 맞춰 이동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에 재단선도 만듭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01.jpg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 안내선의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확대하고 타입 툴로 B번호 02를 입력한 후 문자를 블록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글꼴은 더듬,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자신의 B번호 01.indd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01.jpg와 01.indd를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나 USB로 제출한 후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의 한 가운데에 붙여 제출합니다. 이로써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